국제정세가 매우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역사에선 이 법칙이 어느 정도 통용이 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극단주의 세력이 집권을 한다. 최근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안보 불안은 물론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물가에 따른 공포와 위기감이 국민들 사이에서 고조되면서 구구주의 정당들이 집권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25일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신나치즘의 뿌리를 둔 구구 정당인 이탈리아 형제들이 이끄는 우파연합이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파시스트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웨덴 총선에서도 극우 성향의 스웨덴 민주당이 포함된 우파연합이 승리하면서 정권 교체를 하기도 했죠. 프랑스에서도 대통령 결선 투표에서 국민 전선의 마린 르펜이 41.46%를 획득하여 2017년 대선 결선 투표 당시 마크롱 대통령과의 32%에 달하는 격차를 17%로 좁히는 등 극우 세력이 대약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022년 들어 유럽에서 극우 정당의 집권이나 세력 확대는 유로존의 금융 불안, 유럽연합의 통합과 개혁의 정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안보 불안, 물가 상승과 경제 불안 안정 등의 문제에 대해 기성정치가 뚜렷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자국 중심주의와 애국주의로 둔갑한 파시즘이 횡행한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불안해지니까 국민들이 극단적인 세력을 뽑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파시즘에 기초한 유럽 구구정당들은 경제공황, 제2차 세계대전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급격하게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이용하였죠.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구구정당들이 주장하였던 불법 이민 차단과 국경 봉쇄 강화가 지지를 받은 겁니다. 유럽 구구정당들은 유럽연합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비난을 퍼부으면서 대중적 인기를 얻었고요. 내셔널리즘과 인종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공적 의료체계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민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하도록 하였죠. 이들은 국경 봉쇄와 이민 배척만이 코로나19로 인한 희생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있어 큰 지지를 받겠죠. 코로나19가 결국에는 경제 위기까지 만들어내면서 이것이 유럽의 우경화로 이어진 겁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안보 불안과 에너지 위기, 물가 상승 유럽의 우경화를 더욱 구체질하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식량 가격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서방 주요국들의 대러 제재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도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무기한 중단하면서 유럽에서는 심각한 에너지 파동이 발생하게 되었죠. 이는 그대로 유럽의 정치, 경제적 불안정성을 지속시켰는데요.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다 보니 구구정당들은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국민들의 가려운 등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며 지지를 받게 됩니다. 에너지 위기로 인한 가격 상승은 유럽의 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했는데요. 이로 인하여 반정부 시위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체코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정부의 불신임 투표가 실시되었고 불신임 투표가 부결되자 프라하에서 7만 명이 운집하여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EU와 나토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까지 하였죠.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혼란을 가중하였고 이는 또다시 극우 정당의 세력 확대를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성 정치인들도 유럽의 우경화를 저지하기 위해 각종 에너지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있어서 그리 효과적으로 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도 않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꽤나 오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유럽의 우경화는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경화만 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다행입니다만 극우주의 세력 확대를 넘어 파시즘의 부활까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극단적인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면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2차 대전 당시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EU와 나토, 유럽 안보 협력기구 등과 같은 집단 안보 체제가 지역 내에서 다면적으로 작동 중이므로 전쟁으로 치닫기는 어렵겠지만요. 독일과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를 막지 못했던 과거 역사를 볼 때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의 역할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역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주사위는 굴려졌고 이 미래의 역사는 곧 우리 눈앞에 다가오겠죠. 제발 끔찍한 미래가 안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